첫 번째로 단종비 정순왕후가 노비와 비구니로 전락한 배경입니다. 저는 한때 왕비로 잠깐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제 나이 80이 넘은 노구에 이제는 가물가물한 기억을 더듬어 보겠습니다. 시아버지 문종께서 즉위 2년 만에 승하하시자 어린 세자였던 단종이 보위에 오르게 됩니다. 보위에 올랐으나 어린 단종이 정치에 무얼 알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보위에 오르게 되면 보통 대왕대비나 아니면 왕대비라도 있어야 수렴청정을 하게 되는데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시할머니 소원왕후께서도 일찍 돌아가시고 단종의 어머니께선 단종을 낳으시고 바로 세상을 달리하셨고 참으로 사면초가에 몰린 단종이었습니다. 또한 왕권이 서질 않았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종의 지위가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시할아버지 세종과 시아버지 문종이 고명 대신들인 영의정 김종서 좌의정 황보인 우의정 정분에게 단종을 잘 불봐주라고 하셨지만 생각이 많은 삼촌들은 지금에 와서 보니 검은 속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정비로 간택받기 전 단종의 삼촌인 수양대군께서 사은사로 명나라에 다녀온 뒤 수양대군은 껄끄러운 상대들의 경계심을 늦추게 해놓은 다음 안평대군을 추대하려는 역모를 꾸민다는 명분을 내걸고 고명 대신들인 김종서, 황보인 등을 먼저 척살하고 그에 따르는 수많은 신하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실로 권력의 중심은 참으로 무서운 곳이 궁궐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는 전라도 정읍에서 살다가 가족이 한양으로 올라와 살고 있었는데 왕비 간택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송현수하고 수양대군하고 친분이 있으셔서 그런지 나중에 알고 보니 저를 이미 낙점하고 나머지 교수들을 들러리 형식으로 세워 명분을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세자빈으로 출발한 것이 아니고 바로 왕비로 오른 사례는 제가 최초라고 하였습니다. 제 남편인 단종도 적장자로 세손과 세자 그리고 보위에 오르는데 장애가 없이 올라오게 되었고 저는 왕비가 되었으니 참으로 엘리트 코스로 운이 좋았던 부부였나 봅니다. 이렇게 순풍을 타고 계속 가리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태풍의 눈인 중앙에 있었던지라 편안하였지만 밖에서는 온갖 것을 집어삼키고 모든 것을 파괴시키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을 가엾이 여긴 여섯째 삼촌인 금성대군께서 수양대군의 검은 속내를 알아차리고 저희들 편을 들어주다가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혹한 운명의 여신이 이미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곧바로 수양대군의 측근인 한명의 권남 등은 보위를 선의하라고 단종을 찾아와 강요와 협박을 하였습니다. 정순왕후 저는 무섭기도 하고 대항을 하고 싶었지만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믿고 의지하던 고명 대신들이 이미 돌아가시고 금성대군마저 유배를 간 마당에 저희 부부는 살고 싶었습니다. 보위를 빼앗겼지만 선이라는 명분으로 저희들은 상왕으로 물러나게 됩니다. 1455년 7월 4일 그때 나이 단종은 17살 저는 18살에 정순왕후 왕대비가 되었습니다. 꿈 많은 저희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수양대군 세조 1년 저에게 좋게 물러났으니 의덕이란 존호를 주더군요. 기분이 잡쳤습니다. 저희 부부는 상왕으로 물러나 행복하게 아기자기하게 살고 싶었으나 왜 이리 가혹한 운명의 여신은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저희의 어린 상왕들을 가엾게 여기신 1456년 성삼문 박팽년 등 사육신들께서 단종의 보기를 꾀하다가 그만 발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희들을 왕위에 복위시켜보겠다고 나선 것이 목숨값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먼저 가신 안평대군과 금성대군, 고명 대신들과 사육신들에게 제가 죽게 되면은 먼저 찾아뵐 것입니다. 정말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계기로 저의 친정아버지 여산군 송현수도 단종 보기에 함께했을 것으로 의심이 됐던지 먼 지방의 관노비가 되었으며 1457년 정창손과 양사의 주장으로 주살되셨습니다. 물론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도 노비로 전락하고 말았으며 집안이 풍비박산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희 남편 단종께서도 이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는 이유로 노산군으로 강봉되어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저는 군부인이 되어 궁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듯이 남편과 함께 유배를 갔으면 좋으련만 청계천 다리에서 남편 단종과 이별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당시 우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수많은 백성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있었고 그들도 함께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함께 울어준 백성들이 고마웠고 미안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울며 불며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멀어져가는 뒷모습이 지금도 잡힐 듯 잡힐 듯 눈앞에 선연하게 남아있습니다. 사람들은 청계천 다리에서 이별했다고 해서 그 다리를 영이별 다리라고 부르고 있더군요. 그 뒤 4개월 후 수양대군 세조께서 꺼진 물도 다시 보자라는 말이 있듯이 다시는 보기 논쟁의 불씨를 잡아버릴 심산인지 사약을 보냈답니다. 그때 금부도사 왕방연이 사약을 가지고 갔으나 노산군 단종 앞에 엎드려 사약을 먹이지 못하고 울며 부복하고 있자 노산군 단종은 그 사약을 먹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활시위를 매는 줄을 풀어 하인으로 하여금 밖에서 힘껏 당겨보아라 해서 하인은 힘껏 당겼는데 그 활줄에 이미 노산군 단종은 목을 감고 마지막으로 한 마리 힘껏 당겨보아라 해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통곡했는지 아마도 제 간장이 다 녹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숨이 붙어있는 한 살아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로 노비와 비구니로서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녀들과 함께 숭인동에 초막을 짓고 시녀들이 동량해온 것으로 끼인 일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었던 저는 우연히 자제초라는 풀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지치라고도 하는데 눈 내리는 겨울이 되면 자취초 주위에 보라색으로 물들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답니다. 이것을 이용하여 옷감에 물들이는 염색업을 통하여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세조는 송씨에게 집과 식량들을 내린다고 하였으나 끝내 저는 사양하였답니다. 왜냐하면은 제 남편을 죽인 자의 것을 받는다는 것이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불쌍하게 여긴 백성들이 저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자 조정에서 이 사실을 알고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다가 주위의 여인들은 꾀를 내어 여자들만 들어올 수 있는 작은 야채시장을 형성하고 물건을 사고 파는 척하며 저에게 가끔씩 몰래 가져다 주었답니다. 지금 와 생각하면 참 복이 많은 여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의 남편이 보고 싶을 때마다 동망산에 올라 영월 쪽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우느라 옷깃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왕비 자리도 필요 없고 그냥 오순도순 살고 싶었습니다. 그 당시 한간에는 이런 이야기도 들리기도 하였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자매들이 용모가 준수한 편이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노비가 되니 공신들이 서로 차지하려고 다투기도 하였다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물론 저희 자매들도 공신들의 노비로 들어갔지만 저도 노비 신세가 맞지만 세조 정권의 영의정 신숙주가 저를 노비로 달라고 청을 하였다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것이 사실인지 누가 지어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무척 불쾌하고 그날 밤 잠이 안 오더군요. 지금은 다 지나간 일이지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세조가 일말의 양심은 있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조카를 죽이고 여러 아우를 살해하여 임금이 지위를 훔친 것도 사악한 짓인데 신숙주가 단종의 부인을 노비로 삼겠다고 청한 것은 매우 사악한 짓이라고 하였더군요. 이후 노비로 전락한 저에 대한 동정론이 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세조는 신분은 노비이지만 노비로서 사역은 할 수 없게 하라는 명을 내리더군요. 그리하여 비구니의 절인 정업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패서인된 후궁부터 상궁, 나인 이런 여인들이 빡빡 머리를 하고 전생인지 현생인지 모르는 업장을 닦는 장소인 그런 절이었습니다. 정업원에서 오랜 세월을 지내다 보니 정업원 주지스님으로도 생활을 잠시하였습니다. 늙음하게 단종의 누이인 경혜공주이 시조카 정미수가 수양아들로 들고자 하여 남은 여생은 정미수의 집에서 생활하다가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올해가 82세인데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로 저희 남편 단종의 시신을 거둔 엄흥도의 야사입니다. 한 가지 빼먹은 것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남편 단종이 승하였을 때 아무도 시신을 거두는 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함부로 시신에 손을 댔다가는 어떠한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웠을 시절입니다. 그때 엄흥도라는 지방아전이 있었는데 노모가 돌아가시면 쓰일 수의와 관을 썼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전이 눈보라가 치는 엉동설 안에 시신을 메고 이리저리 헤매다가 땅이 얼어 팔 수가 없었는데 호련히 노루 한 마리가 눈 위에 잠시 쉬었다가 떠나는 것을 보고 찾아가 보니 땅이 녹아 그 자리에 단종을 모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산을 정리하여 가족들과 어디론가 떠나 영영 자취를 감추었다고 들었습니다. 영월 사람들은 남편 단종 무덤을 왕릉이라고 부른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당시 서슬퍼런 권력 앞에 목숨을 걸고 저희 남편 단종을 편히 모신 그분에게 꼭 만나서 죽기 전에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훗날 그 후 엄흥도는 숙종 때 단종이 복이 되면서 그 이듬해에 공조좌랑에 추증되었고 영조 때 공조참에 공조참판에 추증되었으며 정조 때는 장릉배식록에 포함되었고 순조 33년 1833년에는 공조판서로 추증되었다. 육부 중 공조로 추증되었던 것은 왕릉의 조형 건설을 담당하는 부서가 공조였으며 엄흥도의 이를 왕릉 조성으로 평가하였기 때문이다. 고종 14년 1877년에는 충의공이란 시호와 함께 의금무사 오의도 총부 도총관이란 정승급 벼슬이 추증된다. 엄흥도가 원래 지방의 미관 말직이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단종의 시신을 수습해낸 그의 충의를 후세가 얼마나 높게 평가했는지 알만하다. 세조가 얼마나 살벌하게 집권했는지를 생각하면 그야말로 자신과 일가족의 목숨을 걸고 한 일이니 말이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